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네이버 카페 방장 매니저 붉은 태양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뭐 이번 주서부터 계속 전업 투자 실전 수익률을 공개를 해드리겠다. 매일 투자를 해서 백전백승하는 비결을 여러분들한테 누적 수익금으로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째 지금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단 한 번도 손실 나지 않고 성공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은 앞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죠. 자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전업 투자는 전문가의 영역이다. 자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전업 투자에 실력이 없는 분이 전업 투자의 수익률을 마냥 부러워해서 전업 투자 쪽으로 이렇게 흉내를 내거나 여러분들이 쫓아붙으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업 투자를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독학으로 풀어내든가 독학으로 주식시장의 비밀을 파헤쳐서 여러분들이 독학으로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지식을 쌓던가 아니면은 고수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고수한테 비싼 수업료를 내고라도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그 지식을 토대로 실전을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실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 자 그러면 전업 투자 말고 일반 직장인들이 중장기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전업 투자를 하는 사람이 수익률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중장기 홀딩을 해서 대박을 치는 게 더 수익이 좋을 것 같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누차 있는데요. 제가 지난 20년이 넘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업 투자는 묘미가 있습니다. 그날그날 뭐 30만원을 벌든 100만원을 벌든 200만원을 벌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 나고 있는 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자 전업 투자 오늘 이제 이번 주서부터 실질적으로 매일 수익이 나고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죠. 자 오늘 467만원 수익 냈고요. 자 어제가 7월 20일 392만원 그 다음에 7월 19일 날 440만원 수익 난 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동영상이 다 나옵니다. 440만원 누적 수익금 4661만원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수익률이 중장기로 들어가면 매일 몇백만원씩 버니까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중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하고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제가 요의준비 땅 해가지고 수익률 게임을 하면은요 3년 동안 중장기 홀딩 한 사람의 수익률을 제가 쫓아를 못 갑니다. 절대 쫓아 못 간다.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전업투자는요 여러분들 전업투자에서 백전백승하는 비결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급등주로 올라타야 되는데 자 급등주는 손절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급등주를 올라타게 되면 저 같은 경우도 100% 손실이 납니다. 자, 100% 손실이 나면 투자 원금을 까먹는 거죠. 그런데 주식 투자는 위험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홀딩을 하든 초단타를 치는 전업 투자를 하든 절대 손절을 칠 종목을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안전한 종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매수해 놓고 손실이 나더라도 절대 손절을 치지 않을 안전한 종목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안전한 종목의 수익률이 하루에 많이 올라가 봐야 3%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 2%의 수익을 따먹기 위해서 그 종목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전업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물량을 많이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1%, 2%를 먹으면서 이렇게 400만 원씩 하루에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배팅을 과감하게 해야 되고 투자 원금이 보통 1억대 이상을 가져야 이 수익률이 가능한 건데. 자, 여러분들 직장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식해가지고 큰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업 3년을 두고 봤을 때 전업 투자에서 제가 매일 몇백만 원씩 수익이 난다라고 해도 절대 3년 동안, 2년 동안 바닥줄을 사놓고 이렇게 홀딩한 수익률을 절대 쫓아 못 간다. 왜 그러냐?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매수해놓고 2, 3년만 기다리면 최하 500%에서 1000%짜리가 지천입니다. 그러면 1000%의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에 제가 3년 동안 매일 1%씩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1000%, 그거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중장기 홀딩하는 종목 계좌 따로, 그 다음에 전업 투자하는 계좌 따로, 이렇게 별도로 운영을 하죠. 자,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지금 같이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중장기 홀딩하는 현재의 저희 카페 추천주 시리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한 페이지가 약 45개, 뭐한 50개 될것 같네요. 자, 50개인데 이게 5페이지입니다. 자그마치. 자, 5페이지면 5525, 약 250개 종목인데 여기 끝에가 여기서 이렇게 잘렸죠.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 위에 여기처럼 이렇게 한 카트 한 카트씩 이렇게 찍은 건 여기 유가 평가 금액이라고 있잖아요. 자, 요것은 이제 마우스로 쭉 올리면서 한 페이지를 드래그 복사할 수 있는 컴퓨터의 한계죠. 그래서 그 페이지를 넘어가니까 이제 여기 맨 밑에는 그 자료가 없는데, 요게 한 스물한 몇 가지니까 5, 4, 20 해가지고 합이 대충 잡아서 한 230개 정도 될 겁니다. 230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죠. 제 이야기 지금 잘 들으십시오. 아, 제 동영상을 자세히 보시고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제 말뜻을 압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매해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랬고, 매해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3년을 올라가게 돼 있다. 3년을 올라가는데 수익률이 500%가 꼭지 목표 가냐, 1000% 올라갈 종목이냐, 아니면 2000%까지 올라가는 종목이냐는 종목마다 다 다르다. 그러면 이 투자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건 대한민국에서 이런 투자를 하는 카페는 절대 없습니다. 저희 카페밖에. 어떻게 종목을 200종목이나 넘는 종목을 매수해 놓고 이 종목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하게 이런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다. 한 페이지에 50개 종목인데, 한 페이지 관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게 200종목을 매수해놓고 이렇게 홀딩을 하십니까? 아, 있을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주식시장의 비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요, 3년을 올라가게 돼 있다. 어느 종목은 지금 이렇게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은 지금 저희 카페에 이제 막 신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을 매수를 들어간 겁니다. 이 종목이. 그렇게 해서 이미 올해 초에, 작년 연말에 매수 들어간 종목 중에서 큰 수익이 나고 있는 건 지금 222% 수익 중이고, 196% 수익 중이고,
자, 이 종목 아직까지 매도 안 치죠. 왜 매도를 안 치는가? 이 종목이 제가 1000%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예를 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220% 올라올 때까지 1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어려운 고비 다 지나가는데 이 종목이 1000% 올라갈 거면 제가 이 종목은 예를 들어서 1000% 올라갈 종목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홀딩하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제가 500% 올라갈 종목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195%인데도 아직까지도 매도 분석 안 하고 중장기 홀딩하는 겁니다. 자, 주식은요, 틀림없이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꼭지 목표가를 제가 500%짜리인지 1000%짜리인지 알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 홀딩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신용 매수 종목이 아니라 다 현금으로 매수한 종목입니다. 종목이 하나마다 다 틀리다. 평균 단가가 완전하게 틀리죠. 뭐, 1000원에서 4000원, 2000원대, 1000원대, 1000원대, 4000원대, 2000원대. 이거는 신용 매수한 종목이 아니고요. 신용 매수를 해서 홀딩하는 기간이 보통 증권사마다 최장 3개월입니다. 3개월. 그럼 3개월 후가 지나면 현금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홀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홀딩하고 있는데 하다가 보면 어느 종목은 급등이 나오죠. 이렇게 140%씩. 자, 이런 종목은 지금 신규 매수 진입 들어가는 종목이다.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죠.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은. 자, 이렇게 해서 기다리다가 보면 어느 종목은 110%가 오르고 어느 종목은 50% 오르고 또 어느 종목은 220.8% 오르고 있네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거꾸로 이야기합시다. 주식시장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해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매해 100개씩 나온다. 그 100개가 어느 종목은 500% 오르고 어느 종목은 300% 오르고 어느 종목은 2000% 오를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해서 2000%짜리에다가 다 올인을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한다. 왜? 2000%짜리도 매수해놓고 500%짜리도 매수해놓고 100% 올라가면 100%는 돈이 아니니까 200% 오를 종목은 돈이 아니에요. 사놓고 200% 오르면 전부 다 내 돈인데. 그러니까 길바닥에 돈이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만원짜리가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5만원짜리만 죽고 만원짜리, 5천원짜리는 안 죽겠다는 뜻이에요. 자,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식시장에 돈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500% 올라갈지 300% 올라갈지 제가 알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데 저거 쓸어 담으면 전부 다 돈인데 왜 안 쓸어 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게 돈이다 싶어서 작년 6월 달서부터 올해까지 제가 추천하는 종목 중에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돈이 생길 때마다 매일 쓸어 담는 겁니다. 그리고서 한 번도 안 파는 거예요. 팔면 뭐합니까? 미쳤다고 팝니까? 이 195%짜리가 이제 어려운 고비를 지나면서 1년 동안 홀딩해서 이제 100%까지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지점 정고점 돌파하면서 195%가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제 이 종목이 1000% 올라갈 건데 뭐하러 팝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어려운 고비 지나서 96% 오르는데 기다린 세월이 1년입니다. 1년 동안 기다려서 지금 100% 올라왔는데 이걸 왜 팔아요? 이 종목이 500%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미쳤다고 팔겠습니까?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22%. 이거 지금 11개월 기다린 거예요. 11개월. 그래도 급등주입니다. 11개월에 1년 안에 200%짜리 먹는 건 이거 행운이에요. 자, 그러니까 돈이 되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다 주워 담으시는 겁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오셔서 이런 바닥줄을 돈이 많으신 분은 그냥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그냥 바구니에다가 쓸어 담으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십시오.
매달 월급을 줄여서 바닥줄을 사놓던, 매일 아르바이트를 해서 5만원, 6만원, 3만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매일 이렇게 1000원짜리를 주워 모으세요. 주워 모으시면 여러분들 1년 후에 여러분들 자산이 10배로 늘어날 것이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왼쪽에 제가 지금 모으고 있는 이 종목이 보십시오. 추천주가 122탄, 121, 120, 119탄 이 종목을 제가 다 바닥에서 저희 카페들한테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드리면서 제가 바닥에서 다 싹쓸이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300% 올라갈 거고 이 종목은 1000% 올라갈 건데 1000%짜리만 사고 500%, 600%짜리는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 쓸어 담는 겁니다. 왜? 내가 추천한 종목이 1000% 올라갈 걸 알고 추천을 하기 때문에 200% 오를 종목이다라고 해도 200%, 300%짜리도 저는 주워 담습니다. 왜? 200% 오르면 그 돈은 뭐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그냥 단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세월을 기다리시면, 그리고 시간에 투자를 하십시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간에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카페는 다른 카페랑 좀 틀리죠. 어느 카페의 주인의 방장이 매일 이렇게 수익률을 캡처를 해가지고 오늘도 올려드렸지만 이렇게 10억 벌기에 대한 도전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카페가 없습니다. 저희 카페밖에 없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 투자를 하든 선물 옵션 투자를 하든 저는 백전백승 매일 들어가가지고 매일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도전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도전이 들어가는데 한 번 두 번 수익 날 때 있고 손실이 나는 날이 있으면 수익률을 못 올릴 거 아닙니까? 올리지 못하면 쉽게 생각해서 저놈 손실 났구나, 도전을 못하죠, 과감하게.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도전을 해서 실패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런 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번 주서부터 주식 10억 벌기 전업 투자편을 녹음을 하냐. 저희 카페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보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카페 가입 이전에 저희 카페의 수익률이 워낙 좋으니까 몇천 프로짜리들이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자, 이렇게 지천에 깔려져 있으니까 이거 못 믿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도저히 못 믿겠다. 어떻게 1000%짜리가 수익이 나고 어떻게 추천하는 종목이 4000%, 2000%, 1000%까지 올라갈 때까지 시황 꼭지 목표가를 알고 이렇게 시황 분석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동영상 500탄 모음집이 여 맨 밑에 보면 500탄 모음집이 있습니다. 쭉 내리면 여기 500탄 모음집이 있어요. 여기에 분석 자료가 다 동영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일일이 다 안 보고 일일이 본 사람들은 저희 카페 회원이 되죠. 그런데 이런 거 검증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사기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 왼쪽에다가 제가 공지를 했습니다. 나를 찾는 자, 여기 보면 카페 가입 이전에 우리 카페 회원님과 제가 하도 사기꾼 같다, 수익률이 사기꾼 같다 라는 말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서부터 그러면은 내가 실전으로 전업 투자하는 수익률을 한번 보여주마, 그리고서 도전장을 이번 주에 던지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오늘 수익이 난 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467만원, 7월 21일 467만원 이렇게 전업 투자해서 수익이 난 걸 동영상으로 녹음을 한 겁니다. 자,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 텐데요. 2017년 7월 21일 네이버에 나를
찾는 자, 여기 보시면 카페. 자, 여기 지금 467만 원이죠. 태양 수익률. 자, 전업 투자에 대한 이거 수익률. 이거 여러분들 지금 언제든지 들어가서 보실 수 도전이 있습니다. 도전이 들어갔죠. 도전이 들어가서 오늘이 지금 뭐 한 일주일째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자, 요 정도만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이렇게 꿈의 수익률이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는 믿을 수 없는 수익률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자,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나를 찾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드립니다. 자, 여기 10억 벌기 뭐 땡땡땡님 주식 수익률 이래가지고 클릭해가지고 보시면은요. 자, 자그마치 546%를 아직까지도 홀딩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반 넘게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546%를 수익을 내고 있는 걸 여기 보면 유한타증권 실거래 계좌 깐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1000%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0% 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546%인데도 안 팔고 1년째 지금 뻗튕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년째. 자, 저희 카페 오셔서 이런 꿈의 수익률에 실전 계좌 수익률입니다. 실전 계좌 수익률. 이너서클 회원, 바, 땡땡님. 자, 여기 보시면 10억 벌기 도전 수익률 공개, 바, 땡땡님. 자, 보시면 83%, 70%, 56%. 자, 이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지금 기다린 세월이 5개월, 6개월, 10개월이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고 싶으신 분은 저희 카페에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 놓고 여러분들은 세월에 투자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매달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이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비용이나 날품팔이를 해서라도 하루에 10만원씩 건축 현장에 가서 노가다를 해서 번 수익금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1년 동안만 여러분들이 주워 담으십시오. 저축하듯이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듯이 여러분들이 주식에다가 저축하듯이 돈이 되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이렇게 중장기 홀딩을 1년 동안만 여러분들이 매집을 하시면 앞으로 2, 3년 후에 여러분들 인생이 2,000만 원 투자금이 2억이 될 수도 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투자하는 이런 종목처럼 여러분들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여기 보면 중장기 홀딩 수익률이라고 나오죠. 자, 이런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앞으로 1, 2년 후에 5배, 10배의 재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립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실 때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리지만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를 키워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010-2173-5680으로 연락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하십시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밝은 미래가 분명히 올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엄청 큰 놈이 오고 있다. 지금도 오고 있고 앞으로도 오고 있고 앞으로 1년 2년 후에 엄청난 시세가 이제 대운이 온다. 주식시장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날 갑자기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는데 나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드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를 보면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댄다. 나는 여태까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국민소도 3만불 쓰다가 이제 곧 도래하는데 남들은 돈을 벌었는데 여러분들은 돈을 못 벌었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지를 못하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무식해서 여러분들은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시장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읽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는 세상에 경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겪어보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이 먹었는데도 앉아가지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민소득이 늘어가고 있는지 그것도 감을 못 잡고 있다면 솔직한 얘기로 제가 한마디 딱 말씀드리면 무식한 겁니다. 똑똑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돈을 벌고 국민소득이 3만 불이 올라갔는데 나만 돈을 못 번 겁니다. 왜? 무식해서. 주식하면 다 망하는 줄 알고 있으니까. 무식이 죄죠. 여러분들 분명히 소외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다. 이번에 종합주가 대세 상승장은요 몇십 년마다 한 번씩 올 수 있는 기회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여기 이상 더 큰 호재는 없다. 마지막에 그 호재를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인생이 한번 턴 어라운드가 된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실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 나를 찾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네이버 카페 매니저 붉은 태양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